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기획해봤어요. 컨텐츠의 이름은 몰사신잡.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입니다. 몰사신잡은 그냥 여러가지 잡지식들을 많이 짧고 빠르게 알려주는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몰사신잡 1편을 만들어봤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몰사신잡 컨텐츠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첫번째 잡지식, 평생 동안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 인간의 수명을 70세라고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평생 10톤에서 20톤의 소변을 보며 심장이 23억번 뛰며, 여자의 경우 난자가 400개 생성되고 남자의 경우 정자가 5250억 마리가 생산됩니다. 머리카락은 563km나 자라고요. 음식물은 한국인 기준으로 약 27톤을 먹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 잡지식, 코딱지의 신기한 기능. 코의 점액이 먼지 등의 이물질과 합쳐져 코딱지가 되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코딱지를 먹으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안 먹은 사람에 비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코딱지를 먹는 습관을 지져보는 건 어떨까요? 아우짜. 세 번째 잡지식, 종이로 된 우유팩. 아주 범용적으로 쓰이는 이 우유팩. 이 우유팩은 어디서 개발된 것일까요? 한국인 발명가 신석균씨가 최초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신석균씨의 발명 이전에 1915년 미국의 존 반 워머씨가 특허를 먼저 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잡지식, 김구 선생님의 키. 김구 선생님은 학자의 이미지와 달리 상당한 체격을 가지셨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키는 180cm 전후로 당대 평균 키 162.8cm에 비하면 말도 안되는 장신이셨습니다. KBS2 역사 저널 그날에서는 김구 선생님의 키를 190cm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잡지식,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 땅에서 나는 감자와 고구마 같은 음식을 좋아하는 토굴성 동물인 돼지. 그렇게 돼지는 특이한 목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돼지의 목 구조상 고개를 15도 이상 들 수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늘을 볼 수 없죠. 여섯 번째 잡지식, 달걀끼리 부딪히면 꼭 하나만 깨진다. 달걀은 달걀마다 각각 강도가 다릅니다. 그렇게 두 개가 부딪히면 하나만 깨지죠. 보통 크기가 더 작은 것, 신선도가 높은 것, 껍질이 두꺼운 것, 그리고 어미닭의 영양 상태가 좋은 것일수록 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잡지식, 진짜 좀비 병균. 진짜로 좀비가 되는 균은 없을까요? 열대지방의 오피아코디셉스라는 균은 개미의 중추신경계를 감염시킵니다. 곰팡이가 9일 동안 개미의 몸에 있게 된다면 그들은 완전히 개미의 움직임을 통제하죠. 곰팡이들은 개미가 나무로 오르도록 강요하고 곰팡이가 번성하는 환경인 시원하고 습한 토양으로 가게끔 몸에 경련을 줍니다. 개미를 진짜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덟 번째 잡지식,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다. 땅콩은 견과류가 아닙니다. 콩과 식물이죠. 견과류란 단단한 껍데기 안에 보통 한 개의 씨가 들어있는 나무 열매의 종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근데 땅콩은 나무 열매가 아닌 콩류죠. 한마디로 견과류가 아닙니다. 아홉 번째 잡지식, 아르마딜로는 방탄. 영화나 만화를 보면 아르마딜로의 등껍질은 매우 질긴 것으로 묘사되죠. 실제로 이 질긴 등껍질은 방탄이 되기도 한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텍사스의 한 남성이 아르마딜로에게 총을 쐈는데 이 총알이 아르마딜로로부터 튕겨나와 턱에 맞아 입원한 사례도 있고요. 조지아주의 리 카운티의 남성이 9mm의 권총탄을 아르마딜로에게 쐈지만 그 역시 튕겨나와 소파에 앉아있는 장모님이 맞은 사례도 있다고 해요. 열 번째 잡지식, 계산기로 전화번호 따기. 먼저 계산기를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고 전화번호 앞자리를 누르라고 합니다. 여기에 곱하기 250 그리고 곱하기 80을 한 후에 전화번호 뒷자리를 더하고 다시 한번 뒷자리를 더하게 한 다음 계산기를 돌려받고 깔끔하게 나누기 2하면 모든 번호가 나오죠. 개꿀? 11번째 잡지식, 미각 후각. 혀는 침이 묻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맛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코에는 물기가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침이랑 콧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12번째 잡지식,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 사자를 들어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이죠. 의사, 변호사, 검사. 근데 이 단어들을 한자로 쓰면 셋 다 사자가 다릅니다. 의사는 스승사자를 쓰고요, 변호사는 선비사, 검사는 일사자를 쓰죠. 13번째 잡지식, 오라이. 주차된 자동차를 뺄 때 자주 쓰는 말, 오라이. 이 오라이는 지금 가도 아무 일 없어, 괜찮아 라는 뜻을 겸하고 있죠. 오라이는 영어 얼라이트에서 온 말입니다. 괜찮아 라는 말이죠. 여담으로 빠꾸는 백으로부터 기원된 말이랍니다. 14번째 잡지식, 노다지. 노다지란 손쉽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이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나라의 금이 외국에 알려지자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들었죠. 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광산을 지키려고 노터치라고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노터치, 이 말이 곧 노다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엄청 유명한 일화지만 이 말의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노두라는 광맥, 암석이나 지층, 석탄층 따위가 땅꺼죽에 드러난 부분과 땅지가 결합된 말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광맥이 드러난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15번째 잡지식, 정전기. 겨울철 스웨터를 입을 때 지직지직 정전기를 느끼곤 하죠. 이 전압은 최대 수만 볼트의 전압이 흐른다고 하네요. 가정용 전압 220볼트랑 비교해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수치죠. 하지만 실제로 전기가 흐르는 건 매우 짧은 시간 0.00002초이므로 감전사의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16번째 잡지식, 북극이나 남극의 소통. 북극이나 남극에서는 전화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면 1.6km가 떨어진 지역에서도 육성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차갑고 밀도 높은 공기와 매끄러운 얼음이 소리의 전달을 도와준다고 하네요. 17번째 잡지식, 남극이나 북극에서도 감기가 걸릴까? 보통 감기는 추우면 걸리죠. 그렇다면 남극이나 북극
입국에서도 걸릴까요? 감기란 상부호흡기의 점막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서 일어나는 급성, 염증성 질환을 말하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야 하는데 남극이나 북극은 너무 추워 바이러스가 거의 살지 않습니다. 북극이나 남극에서는 감기 걸릴 일이 거의 없다는 말이죠. 18번째 잡지식, 이집트의 거주지. 이집트는 겨우 5%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고 나머지 94.5%는 사막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5%는 날강변인데 날강변의 약 36,000제곱킬로미터는 이집트에서 거의 유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19번째 잡지식, 올림픽 메달의 가치. 올림픽 금메달은 6g의 금으로 도금된 순도 99.9%의 은메달입니다. 은메달은 순도 99.9%의 은으로 만들어졌으며 동메달은 구리로 만들어진 메달입니다. 금메달의 무게는 586g, 은메달은 580g, 청동은 493g이라고 합니다. 순수 재료 가격으로 따지면 8대 가격으로 금메달 727,520원, 은메달 338,720원, 동메달 19,400원의 가치라고 하네요. 하지만 국가 브랜드 홍보, 국민 통합, 사기 진작 등의 비용을 합친다면 메달 한 개의 경제적 가치는 최소 1,760억 원이라고 합니다. 20번째 잡지식, 지구 최고의 동정남. 그리스의 수도승 미하일 톨로토스는 82세로 죽을 때까지 여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태어날 때 죽었으며 어린 그는 그 다음 날로 에토스 산 꼭대기에 있는 수도원으로 보내진 후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 수도승들과 함께 거기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당시 9세기부터 시행되어 온 관습에 의해 여자와 동물들의 암컷마저도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을 금했죠. 그렇게 그는 이 세상에서 여자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유일한 동정남이 되었죠. 21번째 잡지식, 전자레인지가 대울 수 없는 것. 전자레인지는 음식 속의 물분자를 초당 24억 5천 번 진동시켜 그 에너지로 음식을 데웁니다. 한마디로 수분이 전혀 없는 음식은 절대로 데워지지 않습니다. 22번째 잡지식, 전자레인지 개발 인센티브. 전자레인지를 개발한 퍼시 스펜서는 레이더 장비를 개발하던 회사 레이시언사의 보조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퍼시 스펜서는 전자파에 관한 실험을 하다 주머니에 있던 캔디바가 녹은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전자파가 그의 주머니에 캔디바를 녹인 것이죠. 그는 음식을 데우는 전자레인지를 만들 생각을 했지만 이미 레이시언사가 특허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전자레인지를 개발한 그는 보너스로 2달러를 받았고 어떠한 로얄티도 없었다고 합니다. 23번째 잡지식, 메모장. 컴퓨터의 메모장. 이 메모장에서 F5를 누르면 시간이 표시됩니다. 아, 그냥 심기해서 써봤습니다. 24번째 잡지식, 치즈와 쥐. 톰과 제리에서 보면 제리가 치즈를 보고 환장하는 모습을 보곤 하는데요. 사실 쥐는 치즈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치즈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창고나 부엌에 놓아두었기 때문에 쉽게 쥐의 먹이가 되어서 쥐가 치즈를 좋아한다고 추측한 것이라고 하네요. 신기한 건 쥐가 치즈에 강한 발효향 때문에 치즈를 아예 먹지 않는 때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제로 다루기엔 아쉽지만 하나하나 신기한 사실들을 모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몰사신잡을 만들어봤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시리즈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괜찮은지 피드백 부탁드려요. 그리고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